어떻게 네. 보셨어요? 두 분 식당의 공통점을 보면 똥보 세균, 그러니까 비만 세균이 좋아하는 정제 탄수화물이나 지방, 당을 줄이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셨다는 건데요. 이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영양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변 활동을 이제 촉진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때문에 건강한 장내환경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또 식이섬유도 식이섬유지만 유익균을 늘리는 알짜 식품을 챙겨 먹는 거 다들 눈치채셨어요? 그렇죠. 프리바이오틱스. 가루를 꼬박꼬박 그렇죠. 드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프리바이오틱스 바로 여기 앞에 있으니 한번 드셔보시죠. 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애들 먹는 그런 새콤한 네, 그런 캐러멜 튜잉 그런 거 가루로 만드는 것 같아요. 굳혀서 캔디형으로 만든다면 아이들 외에 약국에서 사 먹는 비타민 캔디 같은 그런 맛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딱 보면은 또 이런 오해를 하세요. 아예 유산균인가 보다. 프로바이오틱스인가 보다. 그런데 이제 프로와 프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유익균이라고 하는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 프로바이오틱스고요. 자, 그런데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이미 장 속에 들어가 있는 유익균들에게 주는 먹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 속에 균이 살고 있는데 먹이를 공급해주면 그 먹이를 먹고 얘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증식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마리의 그 유익균이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먹게 되면 하루 사이에요. 2,500억 마리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을 직접적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있는 균한테 먹이를 주는 것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것도 장에 있는 유익균들을 늘리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쉽게 말해서 내장 속에 유익균이 한 마리만 있어도 이거를 2,500억 마리로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어마어마합니다. 유익세균이 내 몸속에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식시키면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의 장내 환경 개선 효과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검증이 되었는데요. 평균 연령 73세인 노년층에게 2주간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를 시켰더니 장내에 있는 유해균의 수가 63%에서 40%로 무려 23%가 줄어들었고요. 어린아이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효과를 보였는데요. 모유를 섭취하지 못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28일간 섭취시켰더니 유익균인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러스균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뭐 그냥 유산균을 먹으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굳이 유산균이 아닌 유산균의 먹이를 먹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데 있어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성 따져본다면 우리 몸속에 세균총이 이제 1,000종이 넘지만 우리 그 장내 세균의 세균총이 1,000종이 넘지만 지금까지 개발돼 가지고 섭취 가능한 유산균의 숫자는 고작 20종 미만이고요.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의 수는 약 100조개라고 알려져 있던데 우리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유산균의 양은 최대 100억 개에 불과합니다. 이걸 따져보면 0.0001%에 불과하죠.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차윤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산균이 굉장히 취약한 존재예요. 이거를 잘 섭취한다고 해도 유산균이 식도를 거쳐서 장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거든요. 네. 위산, 담즙, 각종 이제 소화효소 등에 의해서 대부분 녹아서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섭취량, 유산균을 바로 섭취한다고 해도 끝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의 수는 굉장히 적다는 거죠. 네. 그 실제로 성인 20명에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단 4일 만에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이 7,900만 마리에서 12억 마리로 15배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례자분들의 다이어트에도 프리바이오틱스가 도움을 많이 준 거예요. 예,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해서 비만 세균을 잡고 살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고 유익균을 늘려준 게 저분들의 체중 감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기 잡는 법을 이제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체질 개선에 이제 성공을 했던 거죠.